안정된 상권에 투자용 건물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을 적극 추천합니다. 일반 상업지역에 공실이 없는 올 근생 건물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입니다. 오늘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건물입니다. 매매 금액에도 변화가 좀 있었고요. 임대 내역에도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. 수도권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중에서 투자할 만한 그런 건물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을 적극 추천해 봅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은 인천의 간석 오거리역이 있습니다. 그 오거리역 대로변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이고요. 이 대로 건너편에 보시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.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많은 통행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대로를 통해서 가자공단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순환도로, 뭐 경인고속도로로 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건물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할 건물의 모습인데요. 1층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전체적으로 임차가 다 맞춰진 상태이고요.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 오거리역이 있습니다. 이 간석 오거리역에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에서 물건지까지는 도보로 약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근 지역이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. 그래서 최근 연도에 이 상업지 대로변 인근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요. 다양한 주상복합 건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지어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석 오거리역을 통해서 가자 산업단지로 연결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남동공단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 오늘 소개하는 건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하는 건물의 모습인데요. 이 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지하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상업지역에서 있어야 될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. 이 지역은 최근 연도에도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모이기도 했고요. 그리고 직장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임차료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차료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좀 있고요. 예전에 이 건물을 소개했을 때보다 지금도 임차료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소개하는 이 건물 상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금액은 34억에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. 대지는 293.8제곱미터, 약 89평 정도 됩니다. 이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. 그리고 건물 면적은 205.18제곱미터, 약 62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전체 면적은 794제곱미터, 약 240평 정도 됩니다.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. 현재는 공실이 없고요. 임대료에도 조금 조금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. 이 건물에 대한 세부 내역은
영상 뒤에 물건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. 영상 뒤에 물건표로 이 건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요. 기타 내용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 건물과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반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. 거주하는 그런 인구와 직장 인구가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지역이 오히려 안정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투자용으로 건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